안녕. (웃음) 딱 30분만 라이브 하고 갈라고. 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. 뭐나또 그냥 끌었더니 피났어. 아니 그 뭐야 그 저기 뭐야 나도 좀 전에 와가지고 안 그래도 저기 뭐야 그 저기 그거 저기 그 공연 취소된 거 알고 또 속상할까봐 지난번에도 취소됐는데 이번에 것도 취소돼가지고 아마 좀 김빠져야 할것 같아갖고 페스티벌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잠깐 놀려고 왔지. 그런 거 같던데. 지금 아직 연락 안 받은 사람도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취소 연락 가고 있는 거 같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막 컴퓨터를 켰어. 나 아무 일 없는데? 방금 밥 먹었어. 그래서 식곤증. 그래서 잠 깨려고 라이브 켰어. 엄마랑 동생이랑 밥 먹고 이제 막 작실 와가지고 할 일들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쌍꺼풀 엄청 많네. 왜 그럴까? 너무 끊기면 괜찮나? 나 타자 몇 타냐고? 타자? 모르겠네. 그냥 글쎄, 스우파투 보지. 근데 막 엄청 본방사수를 하는 건 아닌데 요즘 그 워낙 OTT가 잘돼 있어서 그래서 막 이제 춤추는 것만 이렇게 돌려서 난 정기 결제 해놔갖고 춤추는 그 씬만 이렇게 보고. 아, 바다 댄서님이랑 닮았다고? 고마워. 너무 매력 있으시더라. 진짜 춤 너무 잘 추시고 댄서니까 당연히 하신 거겠지만 보는데 와 진짜 저몸 가지고 싶다. 진짜 와 저런 몸으로 이렇게 춤추면 무슨 기분일까? 막 이런 생각했지. 스모크 챌린지? 스모크 챌린지? 내가 그걸 어떻게 해? 어떻게 하더라? 스모크 챌린지? 어떻게 시작하더라고? 딴딴딴 라레로 이렇게 하지 않나? 우와 진짜 멋있다.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. Break 없는 break 없는 break 없는 것들을 택도 안 돼. 위로 세기로 나 절대 바꿔 없는 type. I'm gonna smoke you up, I'ma smoke you. I'm gonna smoke you up, I'ma smoke you. I'm gonna smoke you up, I'ma smoke you. 싹 다 불쑥 원샷.
아, 많이 봤지. 챌린지 하신 분들 거의 다 봤을걸, 나는? 나 춤 잘 추는 사람 좋아하잖아. 내가 그래서 윤보미를 좋아한다고. 알면서 그러나? 나름 아이돌을 13년 했다고? 그 정도 했다고? 윷몸이 덕질러. 또 유튜브 올라왔던데. 전원생활, 전원주택생활. 윷몸이 할아버지 할 때 너무 귀엽던데. 엄지손가락 왜 이렇게 유인이 아니고? 달리고 원하다는 남주 새끼는 요즘 안 올라오잖아. 캠핑장 가서 열심히 연습했어. 할 게 없어가지고. 할 게 없어가지고. 아, 근데 바다님이 쓰고 나오시는 모자 너무 멋있더라. 모자가 눈에 계속 들어. 와, 저 모자 예쁘다! 이러면서. 아, 남주 새끼 어제 올라왔어? 그럼 남주 새끼 리뷰를 해볼까, 오랜만에. 어머나, 어머나! 온천을 갔어? 틈새라며, 여보. 아이, 예뻐라! 진짜 잘 다닌다 얘. 어, 근데 편집 너무 예쁜데. 여기가 바로 침대탈이다. 너무 예뻐요. 우리가 갈 장락 좀 맞죠? 근데 이번에는 뭐 말하는 게 많이 안 나오네. 잠시 휴게소. 아, 바로 말하네. 이태리 휴게소는 이렇게 생겼어요. 우와, 츄파춥스 짱 크다. 근데 저 안에 작은 것들이 많이 들었을 걸? 그지? 그거 컨텐츠로 찍은 거라 올라올 거야 또. 진짜 그 영상 보면 내가 느낀 것들이 나올 거야. 영상 올라오면 또 라이브 할 수 있으면 할게. 아, 스모크를 찍었냐고? 아, 그건 아니고 그냥 진짜 그냥 보면서 텐트 안에서 이제 또 보면서 뭐 이러면서 했어. 롱언니 유튜브에? 에? 롱언니 유튜브 안 하잖아. 그냥 편집만 요즘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?
어, 물어봐야지. 아, 브리코라고 치면 나와? 언니 저 아, 아하하! 하하하! 귀여워! 뭐야? 이건 한 지 오래됐어? 언제 만들어진 거야? 이거. 3주 전쯤에 올렸구나. 맞아, 이 영상 우리한테 단톡에 올렸었어 언니가. 아이고. 진짜 작았어. 한 요만 했나? 아, 귀여워. 와, 엄마 아니야. 아이고, 아이고. 귀여워. 어이구, 어머, 어머, 어머. 많이 컸네. 아, 큰요. 좀 컸을 때네. 아, 지금 뚱냥이 되기 전에 영상들이네. 얼마 전에 보니까는 애기들 살 많이 쪘던데. 뚱냥이. 언니가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, 이거? 귀엽다. 고양이는 뚱뚱해지면 더 귀엽잖아. 너무 귀여워. 근데 이제 조만간 캠핑도 못 가지, 이제는. 진짜 영상 하나라도 더 올리고 싶어가지고, 막, 이제 스케줄 있고 그 사이에 빈 시간에 다녀와가지고, 진짜 조금, 또, 캠핑 가 있는데 중간에 잠깐 스케줄 하러 서울 왔다가 또 다시 캠핑 가고 그랬어. 노래 불러달라고? 뭐 불러줄까? 어차피 목도 풀어야 돼서 뭐 불러줄까? 응칠에서 불렀던 리아 선배님 눈물이 다시 화제가 됐다고? 왜 난 모르지? 헤어지자 말해요. 어, 나 이거 잘 모르는데. 아, 많이 듣긴 들었는데, 재정이 노래라 가지고. 불러보진 않았는데. 헤어지자고 말하려 오늘 너에게 하다가 우리 주위 추억 생각해봤어. 처음 본 네 얼굴 마주친 눈동자 우와. 가까스로 본 너의 그 미소들 밝은 미소들 손을 잡고 늘 걷던 거리에 첫 눈을 보다가 문득 고백했던 그 순간 가고 싶었다 싶다 나처럼 중요한 선물 고맙다 여기 후렴은 났다. 그래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.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. 그대 이제 날 떠난다 말해요. 잠시라도 이 느껴서 고마웠다고. 이거 여자 키 있나? 이거 좀 따보자.
나는 어쩔 수 없을까 문득 너의 사진 보겠지 새로 사귄 친구 함께 웃음 띈 네 얼굴 보며 말할 수 없을고 한 감정들이 아 힘들단 걸 알지만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이제 날 떠난단 말이에요 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이기적인 건 나도 잘 알아 그럴 수밖에 없던 어린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 전쪽인가? 사랑했단 말이에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다시 못 본다 해도 그대 위한 이 노래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 도자키 이건가? 아. 헤어지자고 말하려 오늘 너에게 가다가 우리 쭉 생각해봤어 처음 본 네 얼굴 마주친 눈동자 가까스로 예쁜 미소들 손을 잡고 늘 걷던 거리에 첫눈을 보다가 문득 고백했던 그 가보고 싶었던 식당 난생 처음 준비한 선물 고맙다는 너의 물들이 바뀔까봐 두려워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이제 날 떠난단 말이에요 잠시라도 이 지나고 나면 나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너의 사진 보겠지 새로 사귄 친구 함께 웃음 튼 네 얼굴 보며 말할 수 없으며 한 감정들이 힘들단 걸 알지만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이제 날 떠난단 말이에요 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
사랑했단 말이야.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. 영영 다시 못 본다 해도 그댈 위한 이 노래가 당신은 영원히 살아. 뭐 불러달라고? 빨라서 뭐, 빨라서 안 보인다. 뭐시기? 후라이의 꿈? 아 후라이의 꿈? 그 노래 엄청 옛날 노래 아닌가? 이번에 다시 내신 거 아닌가? 나 이거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요. 아 귀여워. 저 거리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나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.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. 어서 나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. 아 귀여워. 계란 귀여워. 귀여워. 후렴 너무 귀엽다. 계란 캐릭터 너무 귀엽다. 목소리가 진짜 보물이시다. 목소리 너무 좋아. 듣고 있으면은 뭔가 꿈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런 목소리신 것 같아. 또? 뭐지? 뭐야? 리아 눈물? 리아 눈물? 이게 진짜 이슈가 됐다고? 나 왜 난 본 적이 없지? 일단 기억이 나나? 나 너무 옛날에 불렀어 이거. 잠깐만 뭘 불러야 돼? 오 기억이 나. 와 진짜 오랜만이다. 나 그때 진짜 노래방에 말로 아마 노래했을 텐데 그날. 이럴 줄은 몰랐어. 사랑을 느꼈어. 떠난다는 그 말에 나 울어버린 거야. 내겐 그런 슬픈 일이 없을 줄 알았었는데.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하고 있어. 널 닮아버린 모습도 그 무슨 소용이. 이제 널
나를 본다는 건 욕심이 돼버린 거야. 울었어 눈물을 참지 못해 울었어 부은 눈을 감고 잠이 들었어 미칠 것만 같았어 하늘도 알고만 있어 이런 게 이별일 줄 몰랐던 거야 더 불러줘? 혼자 남아버렸어 믿을 수 없었어 세상이 날 버리고 모두 날 버린 거야 얼음들? 와, 빨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거랑 내 화면이 살짝 다르거든요? 그래갖고 악뮤 좋아하시나 보다 노원엘스 뭘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 항해? 김세정 씨의 항해? 나 한 번도 안 들어봐갖고 요즘 제가 노래를 막 들을 일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잠깐만 가사를 모르는데 이게 맞아? 방금 아 항해고 서브 타이틀이 문 부제목이 문인 거야? 저만 바닥같이 퍼진 저만 바닥같이 퍼진 아침이 해가 해줄 향해 하얀 꽃이 눈으로 사라지고 하얀 꽃이 눈으로 사라지고 얼음을 담은 채 시간의 파도 위에 밀리지 않고 이 자리 그대로 How do we keep rolling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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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깨닫진 않아 아무도 싫어 빠르구나. 기. 나중에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커버를 해보겠습니다. 아이브? 아이브 신곡 안 나왔지 않아? 아 지난번에 IM 얘기하는 거야? IM이라고 적혀있던 것 같은데. 난 진짜 요즘 진짜 부르지를 않았어. 듣긴 듣는데 부르지를 않았어가지고. 근데 알긴 알지, 당연히. 다른 문을 열어. 필요는 없어. 따라갈 필요는 없어. 널 들어. 하루하루 나다. 색이 달라진 느낌. 색이 달라진 느낌. 나는 듣기만 해를 따라 on my way. 여기서부터 나라. 넌 그냥 믿으면 돼. I'm on my way
왜냐면 운전할 때 이런 뭔가 이런 이분들의 이제 뭔가 그 아이브님들의 가사가 들리기보다는 이런 뭔가 이 사운드가 들리니까 가사는 제대로 못 봤던 거야. 유진스님들 노래가 이제 꺼야 될 때 다 됐다. 제대로 한 곡을 부르고 끝내고 싶어가지고 지금 나 이제 일해야 되겠고 뭐 불러줘야지. 내가 왕곡을 아는 거, 내가 왕곡 알만한 거를 올려주면은 그걸 불러볼게. 나 일하지 말라고? 내가 일하는 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노는 그건데 어떻게 일을 안 할 수 있어. 에이, IMBU 선배님 거 IMBU는 예전에 많이 불러줬잖아. 그거 또 불러? 그거 또 불러줘? 엘리멘탈 라우브 노래? 나 몰라. 풀 버전 몰라. 아, 나 이래야 해. 잠깐만. 나 이거 따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. 이게 뭐지? I'm Amber. 곰새마리 불러달라고?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 곰, 엄마 곰, 애기 곰. 아빠 곰을 뚫뚫해. 엄마 곰은 날씬해.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. 항마력 달려. 공이곰은 너무 귀여워. 아이와 나와봐라. 어? 내가 이 노래 너무 유명하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뭐지? 아, 가라오케가 아니라 뭐지? 그러나 아, 이거구나. 그래, 이거 그래. 이 노래 알아. 잠깐만.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지. 내가 날 순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이 가난. 한동안 많이 들었었어요. 연습 한번 해볼게. 눈을 감아. 잠깐만, 그럼 이거 가사 있는 거. 그러나
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지. 내가 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이 가난한 밤이야. 거울 속에 마주친 얼굴이 어색해서 습관처럼 조용히 눈을 감아. 밤이 되면 서둘러 내 일로 가고 싶어. 수많은 소원 아래 매일 다른 꿈을 꾸던 아이는 그렇게 오랜 시간 겨우 내가 되려고 아팠던 걸까. 쌓이는 하루만큼 더 멀어져 우리는 빨리 알 수 없을 것 같아.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. 어린 날 내 맘엔 영원히 가물지 않는 바다가 있었지. 이제는 흔적만이 남아 희미한 그곳에 설렘으로 차오르던 나의 숨소리와 머리 위로 천천히 부는 바람 파도가 되어 어디로든 달려가고 싶어. 작은 두려움 아래 천천히 두 눈을 뜨면 세상은 그렇게 모든 순간 내게로 와 눈부신 선물이 되고 숱하게 의심하던 나는 그제야 너에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. 선모모의 기억이 나를 부르고 내가 날 온전히 사랑하지
잊지 못했어. 마음이 가난한 밤이야. 잠깐만 있어봐. 가사 잠깐만. 잠깐만 가사가 준비가 안 됐다.
마이크 왜 중간에 이상해졌지? 그죠? 중요한데 이걸 못 부르네. 이거 모르겠다. 나 이제 갈게요. 얼굴 빨개졌다. 나 더워가지고 노래보다. 안녕. 나 이제 일하러 갑니다. 우와 땀나. 나 땀나네. 안녕. 저녁 맛있게 먹어. 안 먹은 사람들은, 먹은 사람들은 소화 잘해. 안녕. 나 이제 진짜 일해야 되겠다. 할 게 많습니다. 안녕. 또 만나.